누구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 있지? 네. 남자. 네. 좀. 미워. 엄청 미워, 언니. 지금 그 남자 마음을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왜? 나를 속였대. 네. 응.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가서 똥집 해줄까? 어? 생각할수록 한번 계속 지나는 언니가 일인 것 같아서. 치밀어 올라.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이랑 끝났다고. 언니랑은, 그치? 근데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는 게, 가서 내가 마음으로 상처받았던 거, 내가 당했던 거,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한 번씩 욱욱 올라온다 그래. 많이 그쵸? 올라오죠. 응. 그러면서 그 남자분을 떠올리면요, 못 믿겠어. 이제 남자를 다시 못 믿겠어. 야, 남자가 생긴 게 예쁘장하게 생겨갖고, 어디 거짓말 진짜 한마디도 못할 것처럼 순하게 생겨갖고, 선하게 생겨갖고, 얼굴값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 잘생기지 않았으면. 차라리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바람둥이처럼 생겼으면 언니 까탈스러워. 얼마나 꼼꼼하고 깐깐한데, 그렇게 생긴 분이었으면, 에휴, 그래, 너 양아치다. 그러고 그냥 즐겁게 만났을 건데, 안 그렇게 생겼어. 전혀. 세상 믿을 만하게 생기신 분. 네. 어쩜 그렇게 그 얼굴로 무슨 문어다리야? 어? 아니, 우리가 지금 밖에서 오징어를 괜히 뜯는 게 아니야, 언니. 어? 오징어 다리도 아니고 지가. 갑자기 열받지. 갑자기 열받지, 언니. 1년 내내 언니 진짜 그 이미지만 사람이랑 정말 우리 평생 함께 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래. 어? 했었습니다. 언니가. 근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여자가 많았죠. 그치? 5개월 동안 초반에 너무 믿었는데 핸드폰에 심지어 뭐 5년, 4년. 그리고 또그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한 6년 동안은 3다리, 4다리 다뭐 제가 아는 것만 그 저까지 심지어 같은 직장에 아니, 있던 분들. 멀티야? 뭐 그분들도 그렇게 그분을 봐서 믿었겠죠. 근데 아니, 어떻게, 언니, 어떻게 꿈뻑 속았어? 아니, 사람이야. 참 이상한 게, 5개월이나 거짓말을 생각을 못했어요. 하더라도, 언니, 눈 깜짝 안 하고, 정말 순딩순딩한 얼굴로 한다? 그럼 언니가 어떻게 그걸 안 믿어? 의심도 안 했어, 언니는. 그치?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는 의심조차도 못 했대. 근데 어떤 계기로 걸린 거야? 걸렸어, 딱 걸렸어, 너. 한 번에 싹다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니까, 방심한 거지. 왜, 언니가 너무 나를 믿어주니까, 너무 좋게 봐주니까, 에휴, 그래, 너도, 내 미안해, 언니야. 너도 얘네들이랑 똑같구나? 즐겁게 논 거야. 이 화가, 언니 안 풀렸다고, 언니가. 속이 터져. 근데 언니 한편으로는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 왜? 언니는 올해 큰 사고수를 겪었어야 돼. 몸이 계속 아팠어요. 응. 진짜 언니는 많이 큰 사고수를 겪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단지 내 몸이 진짜 어디 부러지고 어디 아프고 내가 진짜 어디 수술하지 않고 이런 걸로 그냥 액땜했다 치고 그냥 내가 어디 뒤통수 하는데 맞아서 별 봤다. 어? 별 받고 그래 사람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응? 남자 공부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시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니 아홉수가 그냥 그렇게 치고 넘어간 거라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나안 다치고, 나 어디 수술 안 하고, 언니가 사고수가 있었다고 몸으로. 수술했습니다. 그거 수술했어요. 말고도 언니 아, 그래, 네. 생명으로다가 크게 다칠 뻔한 그게 있었다고. 이거 진짜 계속 안 그치? 좋겠네요, 몸이. 그걸로다가 그냥 액땜하듯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 내가 언니가 여기 앉자마자부터 갑자기 남자, 왜 찢어 발기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 가만 안 둬야지,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1년 진짜 내내. 언니,
이건 험한 말이지만 찢어놓고 싶은 거야. 막 사지를 갖다가 그냥 언니 내가 진짜 똥 밟았다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 언니 어차피 터트려봤자 언니도 노란한 사람이잖아. 네. 그게 창피한 거야. 남들은 그 사람도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들 속에 나도 있었기 때문에 언니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굳이 어? 언니가 좀 털어버리고 그래 내가 크게 모가를 다쳤을 뻔했는데 그걸로다가 액땜했다 하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잖아. 뭐 돈으로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돈도 뭐 뭐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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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지가 남편도 아니고 남편 역할 한 것처럼 막 아주 쇼를 했고매 어 쇼를 했네. 근데 그 사람 잘못하다가는 결혼 빙자 이런 걸로 진짜 사람들한테 떼 쪼들려 맞을 일이 있어.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그럴 것 같지 않았냐? 왜냐면 언니한테도 진짜 그런 식으로 다가왔거든. 만나면서도 언니를 믿게끔 했거든. 진짜 나쁜 놈이지. 그치? 그니까 언니한테 안 걸리면 어디서든 된통 걸릴 일이 있다고. 그 사람 결혼해도 언니 한 여자 갖고 만족 못해. 네. 절대 못해.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잘 흔들리는 사람이다. 어. 그리고 만인의 여자가 다 여자예요. 네. 미친 거야? 제가 알았어. 아니 뭘 어딜 보고 그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니 여기라도 잘 되면 이해라도 하겠다고. 근데 사람이 마음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잖아. 말 예쁘게 하고 한마디 챙겨주고 뭔지 알지? 언니도 그거에 당한 거야.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1년 동안 그래. 느낀 거라서 잘했어 잘했어 언니. 정리하고 올해는 그렇게 넘기시고 이제 언니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아. 언니 그리고 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대. 언니가 일적으로다가 지금은 뭔가에 변변치 않은 일이라고 언니는 그냥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네 그쵸. 지금 그냥 거쳐가는 뭔가 몰라 언니한테 이동수가 비치긴 해. 이 마음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니는 되게 나서야 되고. 언니 나서는 거 좋아해? 사람 시선은 좀 무서워. 아니 그런 거 말고 나선다는 의미는 내가 이게 뭔가를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막 뭔가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네.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는 나서는 거. 뭐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를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일을 그렇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 하셨는데? 애기들 가르치는 일. 교사였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 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언니한테는 그렇게 크게 변변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가진 않으실 거잖아. 그냥 돈만 벌어. 그니까 네. 이걸 평생 직업으로 하다가 하고 네. 언니가 이동수가 껴도 이걸 똑같이 다른 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방면의 일을 언니가 찾고 있는 게 있으실 거라고. 계속 그거에 요즘에 꽂혀 있습니다. 그치? 네. 근데 언니 그 시작을 갖다가요 한 내년도 지나고 내후년 끝자락에서 3년? 횟수로 3년? 정도쯤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언니가 그걸 우연치 않게 손잡을 일이 분명히 있대. 뭐 언니가 차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사설을 차리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공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개인으로 개인으로? 그러니까 언니 네. 개인적으로 그냥 아담하게 조그맣게 해서 차리든?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차렸을 때 언니가 개인적으로 차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시작은 누구를 끼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끼고 해야 된대. 그 사람을 알아보시래.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자리가 있고 환경이 주어져서 내가 차려야지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시라는 거야. 난 몰라. 내가 유치원 차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쪽까지 글쎄 그것도 포함이긴 한데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 이게 뭐 그 동업자 이게 아니라 스폰서. 언니가 차리더라도 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끼고 시작을 하셔야지 언니가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니가 차려놓고도 근심이요.
뭐가 서류상에 뭐가 누락이 돼서도 근심이고 뭐가 아무튼 빵꾸 나는 게 많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 예상 어느 정도 감은 네. 그러니까 지나왔던 상처들은 떨쳐버리고 앞으로 언니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그때 가서 기회를 보시고 하시면 언니가 이기는 거야. 언니가 잘 먹고 잘 살면 이기는 거야. 그치? 언니 이기고 싶잖아. 언니 마음이 독해졌잖아. 빨리 끊어버리고 길 가다가 안 맞나. 맞아.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약을 올릴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 맞아. 안 바뀌어. 언니 근데 일찌감치 안 게 다행이야. 모르고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또 뭐 걔네한테 또 연락하겠죠. 그 사람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걔는 이미 그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네. 언니 인생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언니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고.